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좀 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즌이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언제부터인가 이 시즌이라는 단어가 넓게 쓰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드라마 속편이 나오면 시즌2라고 붙입니다. 프로스포츠가 새롭게 개막하여 시작할 때면 어김없이 2020년 시즌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쓰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제목은 그런 의미에서 볼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마땅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새로운 시즌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봄이 되면 파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름이 되면 대기 전에 지붕에 수리를 해서 장맛비를 대비해야 됩니다. 가을, 겨울이 지나면 그 시즌이 지나기 전에 땔감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뭔가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도 뭔가를 해왔는데, 평소에 뭔가를 뒤처지고 게으르게 손 놓고 있다가 잠깐 고통을 받는 것으로 끝났을진 모르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위중한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오늘 우리에게 예전과는 다른 어떤 커다란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싫어 복잡해서 이런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옛것이 좋아. 이대로 좋아. 그렇게 고집부린다고 해서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인류사 속에서 위기와 재앙들이 일어나면 뭔가 사회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중세 패스트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중세 사회를 뒤흔들어 놨어요. 1997년 우리나라에 밀어닥친 외환위기는 실직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나라가 휘청거리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 후유증은 아직도 있고요.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 어떤 학자들한테 맡겨야 할 몫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영적인 변혁입니다. 영적인 변혁. 새로운 영적 시즌이 돌입한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고 복잡하다. 그렇게 해서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필연적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은 유지하되 이 시대에 맞는 영적인 전략들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함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좀더 많은 걸 갖고, 과거에는 좀더 발전을 하고, 과거에는 조금 더 확장시키는 데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극단에 몰려갈 것 같은데, 이 시간들이 지나면 결국은 생존을 다투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을 전략을 짜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인류가 갖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지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바야흐로 새로운 영적 시즌이 시작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은 놀랍도록 새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보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놀랍게 새로운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새로움은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앞서가는 문화,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가장 앞선 교육, 이제서야 뭐 유대인 탈무드 교육에 바람이 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은 이미 3500년 전에 모세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익히 주신 교육법입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눈을 떠가지고 기독교 사상에 기초한 그러니까 뭔가를 대단한 걸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겨났고 생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교육을 했는데 나중에 엄청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자존심 때문에 발표를 해서 그렇지 하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서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많은 변화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사회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결실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내놓으라 하는 교육기관장들이 그곳에 탐방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지금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결국은 모든 것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기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 너희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다. 오직 모든 새로움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들, 과거에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비전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옛적 일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저가는 등불밖에 하였느니라. 과거 완령이죠. 이렇게 했었다 이 말이에요.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사야가 BC 70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했던 일이 있다. 하였느니라.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나는 길을 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서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만들었다.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했었다. 과거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를 연구하면 내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이라면 앞으로 이런 일도 능히 또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과거에 그 행하신 엄청난 일을 회상시킨 후에 약속하시기를 18절과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 말은 잊어버리라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 과거에 내가 홍해를 갈라놓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야. 잊어버려.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시즌을 열겠다 이 말이야. 그 새 일이 무엇이냐? 바로 19절인데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되리라. 바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나게 할 것이다. 이거 이제
먼 관점으로 보면 이사야서 입장에서 볼 때 먼 관점으로 보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이루어진 오늘 우리의 시점으로 볼 때 이루어진 각오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만약에 거기에다가 맞춰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됐는가? 광야의 길이 났습니다. 팔레스타인 광야 그쪽에. 그리고 이스라엘 그 땅에 물이 솟아났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손꼽는 식료품, 야채 생산국 수출국가입니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해야 됩니다. 식료품을.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 식료품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다 먹지를 못해서 수출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는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당신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나는 거룩해. 그리고 너희의 창조자야. 그리고 너희의 왕이야. 잊지 마세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시점이 되면 새로운 시즌을 여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느 날 부르십니다. 콜링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요케 하고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 위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에 오는 통로를 주님께서 여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각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보았어요. 그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후대를 통하여 아직 갈바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생산할 나이가 지나버렸지만은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고 죽었는데 그건 무엇이냐? 내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인류사 속에서 가장 큰 빅 이벤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건 가장 위대한 시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숨죽여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그것도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일은 새로운 일이고 그 일은 놀라운 일이고 그 일은 사람이 예측 불가할 수 없고 예측이 불가한 엄청난 일이에요.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와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는 지금 고통이지만 코로나19가 만약에 전 인류 가운데 덮쳤다면 이것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집권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역할을 어떤 걸 감당을 해야 되냐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깨어나야 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그렇게 졸고 있지 말고 깨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거대한 물결 속에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쓰임받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만약에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의 최종 목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만약에 어떤 달란트가 있고 타고난 능력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설령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 앞에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사 하나님이 낮추시고 새롭게 하사 나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30년 50년을 연단받아 단 5일 아니 단 5시간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는 어떻게 인도하실지 미지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내놓는다는 처방들이 다행히 맞으면 대단한 학자처럼 비춰지지만 99%는 다 틀립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즉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될지 지속적으로 계속 수년간 흘러가며 그 끝자락이 완전한 인류의 재앙으로 맞춰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아니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지금 경제적인 게 문제거든요. 자, 처음에는 질병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경제로 접어드는 거예요. 경제로 접어든 다음에 정치 지형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사회 구조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는 전쟁도 촉발할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뭔가가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 도미노처럼 이제 어느 시점에 중단될지는 모르겠어요. 즉 경제적인 타격만 주고 마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만 마치게 될지 아니면 무시무시한 극단으로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끝자락에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피해를 입히고 극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재편하시고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다시금 준비하게 하실지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민낯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여 그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성가시게 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게 이제 큰 주제예요. 즉 간절한 기도. 이것이 주제인데 느닷없이 주님은 그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난데없이 인자가 마지막 날에 올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당신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제대로 믿고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냐. 그렇게 염려하시고 꾸짖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은 제가는 크게 귀담아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수년 전에부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내 믿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대요. 이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도 돼요. 세상에 믿음이 바닥나고 없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런 뜻도 되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거를 판단하시는 분이 없다고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스스로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시간과 삶을 드리고 살아왔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은 믿음이 없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저속지변으로 변하는지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거는 초자연적 기적입니다. 간혹 이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안진병이 일어난다든지 병이 저절로 낫는다든지 그런데 이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런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적이에요. 이건 창조의 기적이라 없던 것을 만들어냈으니까 여러분 A를 B로 만드는 것도 기적이지만 없던 걸 만드는 것 더 큰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러 남으십니다. 그리고 밤늦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걸어오시는 주님을 몰라봐요.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러대요. 그리고 배에 올라서 풍랑을 잠잠케 할 때 제자들은 그 주님의 능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놀랍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물 위를 걸어오셨다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다시 놀라워합니다. 즉 끊임없이 주님의 금쪽같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다. 역으로 말해봅시다. 제자들이 그 수준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욕할 게 아니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제자들 정도의 수준의 기적을 경험해봤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어봤습니까? 그랬던 그들도 무너졌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습니까? 제가 요새 종종 여러분에게 힘 빠지는 말처럼 제가 고백을 했지만은 저는 제 믿음이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주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주님이 볼 때 내 믿음을 온전하다고 인정하실까? 그런 의심이 내 안에 든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위로가 될 것이 있다면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태산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믿음을 붙잡고 제가 살아볼 생각을 해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축복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축복이야.
좀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는데요. 억지로 예배 드릴 바에는 뭐하러 드리나.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억지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서 목사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토요일까지 흥청망청 술 먹으면서 그럭저럭 인생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아내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교회에 억지로 오게 되고 억지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드린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자는 받더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마지막 날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조르고 졸라서 그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도 버텨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생명과 우리의 믿음을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수년 전에 하셨어요. 6.25 동란이 났을 때 북한군이 교회에 침입을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전부 앞 동산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인다고. 예수쟁이들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 북한군 장교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끝까지 예수 믿을 사람은 여기서 버티고 있고 지금이라도 그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려주겠다.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울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여러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정하고 살겠다고 한편에 섰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북한군 장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살겠다고 빠져나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반동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도 버리는 아주 소신 없는 것들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총살로 죽여버렸어요. 총으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킨 그 사람들을 내려가라. 그 동네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믿음을 버리고 살아남아왔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유치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꼭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법들과 어떠한 음모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그런 유혹과 위협을 받을 때에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나는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가? 저는 지금 마음 같으면 100번이라도 그렇게 응당해야 할 것 같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을 하라네. 여러분도 그렇지요? 아멘에도 안 죽는다니까? 그러나 닥쳐봐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코로나19는 세상의 지형을 바꿨고 멈칫멈칫하던 사탄의 검은 계략들이 수년 수십 년 앞당겨서 우리 눈앞에 탁 와버렸습니다. 턱 와버렸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짐작할 때 우리까지 공격을 해오려면 보름은 걸리겠다. 이렇게 하고 진지를 쌓고 총을 정비하고 식량을 비축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경비를 쓰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밀어닥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허둥지둥하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시점은 아닌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납하고 들으십시오. 어느 날 제가 제 설교에 댓글을 쭉 어떤 걸 지나간 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만요. 나는 이 목사의 설교를 몇 년 전에 접한 후에 몇 년 전에 접했는데 듣지를 않았다. 너무 과격한 소리를 해대서 그리고 인상도 썩 좋지 않고. 그런데 이제는 24시간을 내가 듣고 있다. 그때 과격하게만 들렸던 이 이야기가 오늘은 나의 이야기요 현실로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복박자고 헌소해야 할 때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어쩌면 아직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이 될지.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가 예배를 침해받는다는 걸 생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이것이 계속 가면요,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어쩌면 주일날도 못 모이게 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말이죠, 갑자기 뜨거운 물에 던지면 뛰쳐나가는데 찬물에 집어넣고 자꾸 불을 데피니까 하나를 타협하고 두 개를 타협하고 다섯 개를 타협하고 지금 소모임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 식당 운영 못하게 하죠. 찬양제 연습 못하게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을 하고 청원을 넣을 정도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요. 근데 말이죠, 작년에 느닷없이 총리가 나와가지고 그런 발표를 했다면 세상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교회 핍박한다고. 나라도 가만히 안 있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요. 왜냐? 야금야금 먹어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올 연말이나 1년 후에 여론을 등에 업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계속 여론을 등에 업고 이제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사회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돌리는 것하고 세상의 법에 의해서 우리 예배가 중단되는 강제적인 저항하고는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하던 그 믿음, 우리가 평소에 말하던 그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말하던 세상인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허언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초입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의 무기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대단한 학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대단한 의사, 대단한 정치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잖아요. 증상이 없어. 근데 초기에 무증상 감염자를 볼 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체력이 강하고 몸이 좋아서 바이러스를 능히 이기고 있다. 그래서 아프지 않는다. 열도 없고 아프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자에 새로운 학설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 바이러스가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해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머리를 쓰고 있다. 어떤 머리를 쓰느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메커니즘이 있는데 공격을 받으면 즉각 방어에 나서요. 방어. 이 항체. 이걸 이용해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한번 소량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구조로 몸이 방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병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의 그 신체 기능을 미리 알고 머리를 썼는데 침투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열을 주지를 않아. 이 사람을 아프게 하질 않아. 그러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안심을 해. 그러는 사이에 이 바이러스는 이 사람을 숙주 삼아가지고 강하게 전파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작은 바이러스의 지능을 인간이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천재도 나중에 잘못 교육을 받으면 바보가 돼버려요. 젊은 날에 모든 미스미디어에 동원하고 그 속에서 등장했던 대단한 연예인 가수,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하게 초라하게 실패해서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쓸쓸하게 TV에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장담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첫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 잠언서 16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뜻을 이루는 분은 여호와니라.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쉽지만 우리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그렇죠? 오늘은 내가 여기 가서 장사를 할까? 오늘은 여기 가서 돈을 벌어볼까? 오늘은 여기 가서 내 건강을 챙겨볼까? 오늘은 여기 가서 이 사람을 만나볼까? 계획을 세운다.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야, 기가 막힌 말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99% 계획을 세웠어. 그러나 아십니까? 0.00001% 때문에 안 되는 일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 그건 누가 결정하는가? 주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계획을 맡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염려를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긴장하되 염려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퍽퍽퍽 쓰러진다 할지라도 긴장하고 깨어있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은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절대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평안하셔야 됩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평안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베드로도 곧 죽을 목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평안을 유지합니다. 감옥에서 잠을 잡니다. 깊은 잠에 빠져요. 코미디 같잖아. 곧 죽을 사람이 천사가 와서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정신 차려요. 감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것이 믿음이요. 절대 평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집착하면 염려와 근심이 밀어닥칩니다. 놓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셔요. 자, 계획을 맡기세요. 염려를 맡기세요. 그리하면 이 코로나19 사태 새로운 시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거대한 물결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잘 지켜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입니다. 이 시대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주 안에서 위험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절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